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고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설 민생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고위협의회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협의회에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연휴 기간 안정과 교통 대책 등 민생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그간 고위당정은 주로 삼청동 총리 공방에서 열렸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고위당정을 국회에서 연 것은 한동훈 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고위당정을 국회에서 개최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 대통령실 정부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이 앞에서 이끌고 정부는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위협의에서는 편안한 귀성과 귀경을 위한 교통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 연휴 전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KTX와 SRT 역귀성을 최대 30% 할인하고 특별 교통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39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제3지대 움직임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은 오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비이재명계 김종민, 이원욱, 조웅천 의원은 조금 전 국회에서 미래대연합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과 힘을 합쳐 낡고 무능한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겠다는 목표를 가장 먼저 내세웠는데요. 이들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돌입한 뒤 앞으로 제3지대 빅텐트 역할을 위한 구체적인 주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기인 대회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도 참석해 이들과도 구체적인 연대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발기인 대회 이전 국회 앞 한 카페에서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위원장과 티타임 형식의 회동을 가지며 미래대연합의 창당 취지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내일부터 공천 후보자 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으로 공천 모드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현역 의원들이 제3지대에 들어갈지 여부도 총선을 앞둔 제3지대 움직임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윤입니다.